Q&A 질문 해주신 것들 중에 몇 개만 보고 위스콘신 스테이크라고 이게 있는데 이게 미국 현지에 있는 TGIF 있죠. 거기에 가셔도 파는 메뉴예요. 그리고 여기 잠시 롯데캐슬점이 보시면 저기 바도 있고 그리고 오픈 키친이라 직접 굽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인 분위기가 미국 현지랑 똑같이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도 하시면서 분위기도 즐기시고 이렇게 맛있게 식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한 손으로 주세요, 한번 봐. 집어 던져 주세요, 그냥. 아, 여기도 로고 있네. 아, 감사합니다. 추천 누르셨죠? 감사합니다. 입 벌리지 말아야겠다. 나오고 싶다, 살짝 인나셔도 돼요. 이렇게요. 하나, 둘.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300만까지 봐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방송 만드시면서 많이 드시는데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좋고 재밌는 방송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화이팅! 아, 저 사실 어제 처음 봤거든요. 저 따라온 거라서. 그래서 네, 되게 잘생기셨어요. 되게. 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보여주세요. 오늘부터 팬 됐어요. 응원할게요. 아, 진짜 너무 잘생겼고, 아, 이런 거 자리 마련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아, 맛있었어요. 오늘 그 100만 유튜브 구독자분들 100만을 맞이해서 이런 정모를 가져왔는데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시지 못한 분들께는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 지금은 100만 구독자 이벤트를 했지만 다음에 뭐 200만, 300만 구독자 꼭 정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꼭 여기 말고 서울 지역 말고 다른 데도 다니면서 그동안 덕분에 방송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리러 갈 거니까 또 그때 우리 다들 인사드리고 좋은 기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나중에 또 다른 자리에서 봬요. 안녕.